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효심이 컸던 룻을 소개하면서 효녀 룻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기원전 약 10세기에서 11세기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며느리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단연 룻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봉양함으로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큰 은혜를 받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이 성경을 장식하고 있는 여인은 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서 룻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세상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거머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의 혈통의 조상으로 어엿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룻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근이 든 것이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땅에 와서 얼마 살지를 않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집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자, 이와 같은 과부집에 한 효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너의 삶이 오래오래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식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패역한 아들이에요. 완악한 아들이에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반대는 뭘까요? 단연 순종 잘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아들이 될 것인가, 악한 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께 순종을 잘해서 복받는 아들이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우리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딸이 됐건 아들이 되었건 어떻게 부모님께 효심을 다할 것인가, 이것이 어버이 주일의 의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 28장 18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부모님이 징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는 이런 못된 놈 아들을 끌고 성읍으로 나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합니다.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이 못된 자식놈에게 탁 돌을 던져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는가? 이스라엘 땅에 악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이것을 교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 순종과 공경은 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ell 그리나서 네가 잘 된다는 겁니다.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땅 속에 땅에서 장수한다. 예.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NIV 성경을 보니까 enjoy long life를 놨더라고요. 예. 오랫동안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 섬기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러니까 패역한 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받지만 순종하는 아들은 오랫동안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저주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놈들이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때리고 폭행하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모욕하고 부모님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놈, 이놈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되려면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공경을 해야 되지 부모님을 향해서 반항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인용을 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을 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공경을 해야지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거나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을 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섬기고 또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오늘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돌아가는가? 어머니 뱃속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야베스. 야베스 뜻이 뭡니까?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다고 하는 아들이에요. 수고롭게. 그러면 이게 수고롭다고 하는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pain. 영어 성경에는 고통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온 거예요. 고통. 진통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을 야베스 그렇게 어머니가 불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야베스처럼 수고롭게 낳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다 고통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 그 존귀한 그 어머니, 그렇게 낳은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요. 그래서 야베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부르지요.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의 우리말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예. 복 주시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복에 복을 더한단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역, 내 구역을 넓혀주십시오. 아멘. 활동 무대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활동 무대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활동 무대가 넓어져야 돼요. 아멘. 선교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사역지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벌 수 있는 영역도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혀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지역이 넓혀져야 돼요. 또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진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고통받고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렇습니다. 나를 수고롭게 낳아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진땀을 빼시고 험악한 노동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를 길러냈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등골이 빠지도록, 예, 등골이 빠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진땀을 빼면서 자식들 농사를 지은 것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가 휘었어요, 허리가. 왜 허리가 휘어요? 자식놈 가리키느라고. 그래서 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식이지. 이렇게 존귀한 자식들, 이 자식들이 커서 과연 부모님께 얼마나 효를 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 복 중에서 나를 기억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어머니와 나의 관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더라.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의지할 자라고 시편 71편 6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릴 때 알지 못했는데 그때 의지했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식이든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 품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포근함을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사야 66장 10에서 14절은 어머니는 하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유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당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리라. 그렇습니다. 어머니 품이 평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무릎에서 노는 역사가 있는데 이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착한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나의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이 많으신 늙은 여자들을 내 어머니처럼 대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한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내 곁에 할머니가 지나가면 나의 어머니십니다. 할렐루야. 내 곁에 할머니가 지나가시면 나의 어머니십니다. 내 곁에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연장자가 지나가시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네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마라. 어머니 법은 뭐예요? 어머니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어머니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을 어머니께서 가르치시는 그 법도를 떠나지 말고 잘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하고 잠언 15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효심이 극심했던 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어머니가 만류를 합니다. 따라 너희들은 모압 땅 너희 신이 있는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그래서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자기 동서가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섭니다. 그가 다섯 가지 결심을 해요. 이 결심이 효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결심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효심이요 하나는 신앙심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을 때 아, 그의 결단 속에서 효심이 들어있고 신앙심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자, 딸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새로 얻겠다 그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이 유대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건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아멘.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 그가 결심이 뭡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최후까지의 결단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 마지막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하고 똑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심입니다. 바로 이것은 효심에서 나왔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심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결심은 루시 고국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루세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출발하는 것이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양식을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되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 당신이 나오미냐고 그래요. 나오미냐고. 우리 성도님들 이 나오미의 뜻을 보십시오. 성경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작은 글씨를 따라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시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락. 시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의 뜻이 뭘까요? 괴로움이요. 괴로움. 괴로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쁨의 여인이라고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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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니까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를 괴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내가 고향을 떠나서 저 모압에 갈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뭘까요? 내 남편 데리고 갔잖아요. 사랑하는 두 아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죽은 아들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빈손으로 되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괴롭지요. 이것이 괴로움이지요. 그렇지만 괴로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여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룻이 이방 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이방 나라에 찾아왔는데 낯선 땅 아닙니까?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최대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자, 물도 먹게 해요. 식사시간에 점심시간에 떡도 먹게 해요. 양식도 주어요. 또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리를 베든 벼를 베든 밀을 베든 이렇게 무단을 이렇게 묶어갖고 놓든 뭉치를 이렇게 놓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그걸 한 모금씩 빼서 던지라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누가 주어요? 룻이 주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자 뒤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보리단이면 보리단, 밀단이면 밀단, 그 속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널려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룻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 밭에서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효심이에요. 효심. 보아스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효녀구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을까요? 효심에 반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시집을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 재혼입니다. 지금 초혼도 아니에요. 재혼이에요. 재혼. 재혼인데도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룻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결혼인가? 놀라운 축복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들에게 베푼 은혜가 나중에 더 컸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자식들도 잘 돌보고 종들도 잘 돌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여인, 부지런한 여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할렐루야.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룻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속에 들어간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런 축복을 받은 여인은 룻밖에 없어요.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효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룻처럼 효심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적 축복까지를 거머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